안녕하세요. 스케치온 윤태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의 컨셉 프린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넌센스 퀴즈로 하나로 시작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막 하지 못하게 막 막고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세 장의 사진 굉장히 어색합니다. 흡연, 문신, 음주. 전 세계 어디를 통틀어서도 성인이 되지 못한 자들에겐 다 금지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정부가 이걸 막고 있죠. 그래서 반작용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있는 아기를 본다, 문신을 한 아기를 본다, 어떠실까요? 아마 뭐 엄마가 끔찍하게 사랑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 정말로 끔찍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을 보고 앞처럼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겁니다. 과연 여기 둘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저는 딱 하나,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컨셉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 온라인 아트 갤러리에 접속해서 헤나나 각종 디자인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디바이스와 연계가 되어서 프린커, 단순히 피부 위에 문지르는 것만으로 가장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개성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부 표현 솔루션의 제안이고요. 저희는 단순히 하나의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재 이 세 가지가 모두 아우러지는 생태계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프린터, 피부 위에 다이렉트 프린팅이 가능한 스킨 프린터로 세계 최초의 제품입니다.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직접 그리셔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판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잉크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막 사무용 잉크를 몸에 덕지덕지 바른다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저희는 100% FDA 인증된 여성 화장, 색조 화장 원료로만 잉크를 합성을 하였고 이를 안전한 경험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려진 프린커로 그려진 이미지는 하루의 내구성을 갖습니다. 물이 닿아도 번지지 않고요. 하지만 비누로 깨끗하게 지워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컬러 구현이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10대에서 20대 젊은 여성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개성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을 조금 더 넓혀볼게요. 10대에서 40대 이런 문신이나 헤나를 안 좋아하시더라도 단체 활동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시면서 하나의 유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층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만약에 이것들을 유아교육의 교보제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교육시장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은 새롭지만 새롭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문신, 헤나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장담하기인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안 쓸 겁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껌종이 한 번씩 다 손등에 붙여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능수능란하게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아날로그 경험과 디지털 경험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경험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순한 시장 목적 이외에도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테마공원의 입장권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미아 방지나 실종 치매 노인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헬스케어는 저희 다음 골입니다. 만약 아이가 열감기에 걸렸는데 이렇게 39도에서 40도에서 열이 색이 바뀌는 잉크를 사용해서 뽀로로를 하나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부모님은 밤새 맘 졸이지 않으면서 체온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잉크화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약물은 피부를 통해서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이 가능한 새로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컨셉 기획부터 제품의 개발 그리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 컨텐츠, 매터리얼 개발 모든 역량을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 창업자 3명은 삼성전자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백그라운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력을 레버리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방금 말씀드린 모든 영역에 대해서 IP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새롭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들어가기보다는 B2B2C 모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커스터머는 테마파크, 클럽, 그리고 스포츠 스테디움, 그리고 마케팅 에이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전달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그들에게 리스 비용을 차지를 하면서 하루에 200달러 모든 소모품 비용을 제반을 통틀어서 제공을 드리고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데일리 베이스로 요금을 과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 B2C 시장을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말부터 이제 사업을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첫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각종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 국내 테마파크와 그리고 소아병동에서 첫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컨셉 기획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시장에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프로축구 리그와 계약을 해서 각 축구 스테디움에다가 한 대씩, 두 대씩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커스터머를 만났고요. 그 현장, 실시간 현장을 지금부터 잠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환하게 웃던 아이들의 미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가치는 재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생소하더라도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존 원시부족부터 현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피부 표현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인간 본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본능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프린터가 아닙니다. 하나의 종의 탄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프린커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